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지금 수업 초반부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나눠봤고, 그러다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나왔는데, 이 부분을 아직 숙제로 넣어주진 않았어요. 넣을지 안 넣을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. 왜냐면 이미 넣어준 부분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, 지난 수업 시간에 내줬던 한 25개 정도의 문장 중에, 요 정도를 빼고는 다 기억을 했더라고요. 근데 요 정도를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면은, For the first time, 뭐, 처음으로 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. 그 다음, both의 사용에 대해서 익숙치 않았고, 그 다음에 close가 형용사인데 뒤에 to, 누구누구에게라는 전치사를 받는다는 거에 약간 어색해하고, 그리고 또 비동사 사용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었고, each other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히 본인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많이 해주는 상태였고, 여기다가 지금 숙제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고민 중인 이유는 얘네가 합쳐져서 괜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요 부분이 더 단단하게 굳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저 부분 때문에 약간 애매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지금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, 이걸 잘 하면은 그냥 얘기를 잘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 누군가가 Tell me about your dog. 너의 개, 네가 키우는 개에 대해서 말해봐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청산 뉴스처럼 주절주절 잘 해버리면 그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말하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가 나눠 담은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, 이걸 조만간에 표를 안 쓰고 그냥 바로 본인이 저에게 설명을 다 해내는 쪽으로 할 거예요. 그걸 위한 지금 구간 연습을 반복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. 3회차 수업 정도를 지금 이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4회차인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씩 이거를 없애려고 해요. 이 틀을 없애고, 그 다음에는 이표 자체를 없애고, 그냥 뭐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은 그냥 얘기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숙제는 이미 다 집어 넣어놨고요. 네, 요약드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. 요런저런 얘기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네,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